This has just been a really tough matchup for Toronto. If we think about the history of Toronto as a franchise, they've always been kind of pockmarked with some great talents, but never really been able to translate that talent into proper results. I mean, the Defiant is just having such a tough time. They don't even need to get it moving because the Toronto Defiant couldn't even get it out of the garage. They are currently in 16th place with a 4-8 record, which needless to say is pretty bad. The Toronto Defiant, they've not had the best time in the Overwatch League. Absolutely cleaning house by getting rid of every player except for Hisu in this case.일단 토론토를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또 다른 도시와는 다른 분위기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날씨가 엄청 추워서 여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추운 걸 좋아해서. 그래도 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와가지고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비행기 안에서 심심했었는데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Because a baby cry. So, but it's okay. I can sleep now. 풍경이 이뻐서 좋았어요. 야경. 되게 엄청 다 착한 선수들 같아가지고 올해는 싸우지도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원 모두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보다 다 경력 있는 선수들이라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다 친해져서 좋아요. 약간. 제가 처음으로 리그에 진출하게 돼서 되게 떨리고 되게 재밌고 신날 것 같습니다. 일단 KDG 감독님은 다른 선수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엄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더 좋아해가지고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피날레고요. 되게 깨끗한 사람이라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룸메이트는 뮤즈이고 약간 좀 성격이 잘 맞아서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핫바 형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 되게 잘 맞고 룸메이트는 초롱이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근데 가끔 조금 귀찮을 때가 많아요. 옛날 팀원들을 상대로 한다는 게 되게 좀 지금으로서는 좀 어색한데 막상 질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전에 있던 함께 했던 선수들이 이제 다 다른 팀으로 흩어져서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뭐 그 선수들도 여전히 잘하는 선수니까 재밌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오프라인 경기 뛰는 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약간 첫 경기가 제 생일인데 약간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I think that this roster in particular might be the one that can actually take them all the way to a title, to some playoffs, and to some higher end finishing. Just have to finish what we started and happy Washington Justice Day. It's a 3-1 victory. On their first match on what was in their city, the day of the team. Washington 아니, 솔직히 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질 것 같은 느낌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지니까 좀 얼떨떨했어요. 그래도 대회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약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만족하지 못해서 약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데뷔전을 했었는데 비록 패배를 해서 이제 되게 생각이 많아졌지만 바로 이제 내일 워싱턴 다음 경기가 바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해야 이제 이길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전에서 졌을 때는 일단 저는 절대 워싱턴한테 질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새로운 선수도 있고 해서 리가 처음인 선수들도 많고 해가지고 긴장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많이 경기력이 말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휴스턴전에서는 그게 좀 더 나아져서 이겼던 것 같아요. Going to keep his backline alive for the time being. Finale 1HP Dante comes in with attack visor from long range for Hisu. Can't do much about that for the Outlaws. They're forced to focus. 첫 경기에서는 되게 안 풀린 것 같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팀적으로 잘 풀려서 이제 세 번째 경기도. They win the headline event earlier this week in front of a screaming crowd, and now just silence. You are able to bring it back if you're the Toronto Defiant. Take this series. I don't think anyone. 느낌은 비슷하긴 했어요. 워싱턴 전이랑 너무 둘 다 저희가 이길 것 같았는데 다행히 휴스턴 전이 이겨서 안심이 좀 됐어요. 휴스턴 전. 했을 때 3대 1로 이겼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좀 어렵게 이긴?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렵게 이겨서 이제.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아 이제 그 생각으로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오히려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던 게 더 좋았던 이유가 일단 언젠가는 한 번은 질 거라고 생각했고 약간 그 패배가 워싱턴전이어서 더 빨리 약간 안 됐던 점들은 보완하고 또 잘했던 점들은 살려가지고 휴스턴전에서 좋게 마무리해가지고 약간 1승 1패한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했던 대회는 좀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제 역할도 좀 그랬고 그 게임 내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좀 약간 캐리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제가 보좌하는 느낌이라서 제 역할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플레이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은 잘 안 보여도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게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다. 약간 원래 4월이 개막전이었는데 미뤄져가지고 이제 데뷔전이 제 생일이랑 겹치게 됐었는데 저는 이기고 싶긴 했었는데 약간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뭐 저희 팀이 언더독이라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저희 팀 뭐 연습 스크림 성적이나 그런 걸 봤을 때도 저희 팀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딱히 아래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그냥 뭐 아까 인터뷰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겼을 때 별로 만족 못했다고 했었는데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해서 이제 앞에 경기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저희가 제 경기는 저도 작년보다는 더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에는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저희끼리 더 팀업 맞추고 더 잘하면 금방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자신감이 항상 있어서 중위권 정도 했는데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은 뭔가 상위권은 그냥 유지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